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젠2를 구매 예정이거나 이미 젠2를 사신 분들, 이분들은 내가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판매업에 종사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끝까지 한번 종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귀찮으시면 이분들도 내가 밑에 타임라인을 남겨드릴 테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건 메인보드 이상 증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든 메인보드 이상 증상이 아니고 젠2 CPU와 조합했을 때 메인보드에서 생기는 이상 증상, 대표적인 것들을 준비해왔고요. 요 이상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설명해 왔으니까 판매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젠2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 내가 이상 증상에 시달린다고 하시는 분들,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공통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통 증상은 무슨 얘기냐면은 젠2 CPU를 사용했을 때 어느 칩셋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증상이에요. 미해결 증상.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부팅이 좀 느려요. 이거는 젠 플러스 쓸 때도 있었던 얘기고 그냥 젠쓸 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1세대, 2세대에도 다 있었던 얘기인데 젠2가 유독 좀더 심하긴 합니다. 부팅이 원래도 뭐 30초 정도로 빠르진 않았죠, 젠은. 근데 젠2로 오면서 빨라도 30초고 느리면 1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패스트 부팅하고 이것저것 설정하고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저도 58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거 수십 대를 만져봤는데 30초 안쪽으로 기본 설정에서 부팅되는 경우는 보기 조금 힘듭니다. 보통 30초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혹시 나는 빠른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책정해 보세요. 얼마나 오는지. 근데 저거는 불량 증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원래 라이젠은 오래 걸리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다만 1부 모니터에서 2분, 3분, 심하게는 5분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 4K 모니터에서 그 이상 증상을 확인을 했거든요. 모니터와 뭐 젠2의 조합에 따라서 한 부팅이 정말 늦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던데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모든 걸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합에서 생겼는지 특정 조합 하나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여튼 부팅 3초에서 1분 정도는 원래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부팅 시 팬이 고속 회전을 합니다. 이게 칩셋 팬이랑 그래픽 카드 팬이 동시에 한 2초에서 3초 정도 처음에 부팅하고 잠시 지났다가 윙 하고 돌아가고 다시 멈추는데요. 이것도 정상입니다. 물론 인텔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AMD에서는 어느 보드 쓰든 다 생기는 증상이니까 걱정 않고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고속 돌면은 먼지도 떨어지고 뭐 잠시 시끄러운 게 짜증날 수는 있지만 딱히 나쁠 건 없어요.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윈도우 로그 오류 있죠. 그러니까 오류 로그 뜨는 거, WHEA 뭐 어쩌고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해결되니까 혹시 업데이트 안 하고 쓰시는 분들 그 메시지 뜬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메시지 뜨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 윈도우 최신 버전과 이제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오류가 없어집니다. 메시지 뜨는 게 없어지니까 여튼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매업에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장력이 약한 공랭 쿨러, 클립형, 그리고 손나사방식의 공랭 쿨러는 배송 시에 못 뽑기라고 하죠. 이게 흔들리면서 CPU가 딸려와요. 딸려오면은 그냥 딸려오는 게 아니라 CPU 핀까지 휘어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살짝 들리는 바람에 부팅 불량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클립형 장력이 약한 공랭 쿨러나 손나사 쿨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겐맥스 400이라든지 뭐 RC300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RC500은 팔면서 못 봤는데. 그리고 트리니티 이런 제품들이 그런 제품이거든요. 피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드라이버로 쪼이는 나사 방식 있죠. 심지어 끝까지 빡빡하게 쪼이는. 뭐, 예를 들면, RC601, 이런 제품. 아니면은, 겜맥스 GT 시리즈 있죠. 걔는, 나사에 밑에, 뭐 붙어 있어요? 스프링까지 붙어 있잖아요. 장력이 좀 되는 애들. 그런 애들 꽂아서 판매를 하시면은,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집니다. 아니면은, 아주 장력이 높은, 뭐, RC50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꽂고, 위에, 뭐, 포장 잘 해두시면 에어캡으로 둘러서서, 그러면은, 그런 뽑히는 증상이 없더라고요. 요런 거 생각하시고, 조립하시길 바랍니다. 판매업에 계신 분들. 그러면 이제는 공통증상 2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악의사 10003ABB 버전을 제외하고는 레모버가 낮게 들어감. 물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보드들이 있습니다. MSI 보드나 아니면 아수스 보드는 초기 버전 바이오스에서도 나름 레모버가 잘 됐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박격포가 인기를 타고 팔리고 그리고 X570 중에 저가형 아수스 보드 그것들이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뭐 여러분이 하드웨어 인포로 보든 아니면은 라이젠 마스터로 보든 전압이 너무 높게 한 번씩 튀거나 예를 들어 1.45, 1.5까지 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온도가 아이들 시 너무 높게 표기가 된다. 플로드야 뭐 이게 CPU가 전력 소모가 크니까 80도, 90도 찍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들도 50도 찍히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요거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악의사 10003ABB 버전에서 램오버는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보드를 쓰시든 최신 버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은 램오버가 잘 돼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악의사 10003ABB 버전을 업데이트 안 시켜준 보드들이 다소 있긴 합니다. 아마 MSI 보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레모버는 전부 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주시면 해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압 혹은 높은 온도 표기 요 부분은 진짜 너무 심하게 뛰는 거는 똑같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칩셋 드라이버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칩셋 드라이버는 어디서 봤냐면 아시죠? 각 그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 최신 버전까지 깔고 보시면은 평균 온도가 5도에서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 온도도 그렇고요. 아이들 온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쯤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더더욱 저는 낮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난 바이오스 업데이트 못하는데 그럼 못 쓰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높은 전압이 찍히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래도 인터벌이 높은데요. 이 얘기 하시는데 사실 뭐 그 전압이 찍혀서 온도 문제가 생기면은 자동으로 클럭을 내든 전압을 내리든 하는 게 AMD CPU이기 때문에 수명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찝찝할 뿐이지. 예, 걱정 안 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또 공통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이 젠2를 안 쓰고 젠플러스 쓰는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잖아요. 젠2 호환되는 그 경우 젠플러스 CPU에서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성능이 낮아진다거나 레모버가 잘 안 먹는다거나 이상한 블루스크린이 생기거나 끊김 증상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램 호환성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젠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6월달 이전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드라이버가 아니고 바이오스를 설치하고 쭉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지금 최신 버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봤자 손해를 봅니다. 젠플러스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공통증상 1, 2번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각 회사별 이상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에즈락이 특별히 많은데요. 저의 에즈락 요새 많이 추천한다고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에즈락이 이상 증상이 많은 거 맞아요. 버그도 많고 뭐 불량도 많고 근데 사용하면서 수명이 딴 보드보다 확연하게 낮다 혹은 사용 도중에 불량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저도 아니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에즈락 보드 가게에만 7개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채굴할 때도 뭐 수십 장을 써봤고요. 근데 생각외로 요새 들어서는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Z170 이후부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상 증상이 있는 보드들은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이상 증상을 해결할 줄 아는 지식을 가지신 분들만 쓰세요. 우선 에즈락 X370부터 B450 보드 한번 보죠. B450 칩셋에 혹은 X370 칩셋에 바이오스 설정 진입하려고 할 때 디렉트 키를 원래 연타 누르라 그러잖아요. 막 누르는데도 검은 화면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바이오스는 안 들어가고 심지어 윈도우까지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왜 생기냐 하면은 제가 봤는데 X370M Pro 4랑 B450M Pro 4에서 바이오스 에즈락 로그가 뜨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 막 누르면은 그냥 검은 화면에서 멈춰요. 그냥 검은 스크린에서 멈추더라고요. 바이오스 안 들어가고. 근데 로고가 뜨고 난 뒤에 한 두세 번 정도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계속 두드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로고가 뜨고 두세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부 모니터에서 DP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 바이오스 로고가 아예 생략되고 바로 윈도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케이블 변경밖에 방법이 없어요. DP 대신 HDMI 케이블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X370 Pro 4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앞에 얘기했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업데이트 꼭 하고 쓰세요. 그래야 램오버가 3600까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370과 B450 보드에 해당되는 이슈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별로 없죠? 생각보다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고 에즈락 스틸 레전드 한번 보죠. 이 에즈락 스틸 레전드 X570 칩셋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B450 말고 재부팅 시 부팅 불량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 같은 거 누를 때 바로 부팅이 되는 게 아니고 더블 부팅이 되거나 아예 부팅이 안 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최신 바이오스 P1.7 업데이트를 하시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2 두 개 쓰고 거기에 SATA 세 개, 네 개 꽂았으면은 M.2 2번에 꽂은 그 SSD 인식 불량 증상이 생겨요. 이때 위치를 바꾸거나 SATA 포트에 꽂았는 거 하드 숫자를 줄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최신 바이오스에서 해결이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요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요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선임도 겪었던 내용이고요. 다 나와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불편을 느꼈던 내용이더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 주렁주렁 너무 많이 달고 쓰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이제 보드를 스틸 레전드 말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하세요. 이번에는 에즈락 프로 4 MX570 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파운더스 에디션 그래픽 장착할 때 간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보드가 이렇게 짤막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칩셋 여기 방열판이 달려있는데 이 방열판이 쭉 연장이 돼서 M.2까지 덮어줍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텐데요. 방열판이 여기에 그래픽카드 꽂는데 일부 그래픽카드 하단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간섭이 됩니다. 꽂을 때 불편해요. 억지로 꽂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휠 거고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디션 그래픽카드 사용하신다면은 저 제품 사시는 거 일단 추천되지 않습니다. 에즈락 M Pro 4 X570 메인보드요. 근데 파운더스 에디션 그래픽카드 사신 분이 드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450 M Pro 4나 B450 그냥 Pro 4 보드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P3.5 이하 바이오스에서 윈도우 진입하고 난 뒤에 특정 조건에 블루스크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루스크린이 시도 때도 없이 생겨서 야, 에즈락 보드 못쓰겠냐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사실 P3.5 그리고 3.51 뭐 3.41이었나? 그리고 P3.6 바이오스에서 전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P3.5에서는 아직 문제도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3.6에서 문제 있다는 분은 없는 거 보니까 P3.6 바이오스에서 해결된 것 같으니까 요 보드 쓰실 분들은 꼭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세요. 최신 버전으로. 다음은 에즈락 그 X570 타이치 혹은 X570 팬텀 게이밍 X 이 두 가지 보드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불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USB 3.0 아니 3.1 포트가
그래픽카드와 간섭이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 보드 보시면은 이렇게 널짝하게 생겼고 암호가 큼직하게 달렸는데 요 우측 중간쯤 끄트머리에 3.1 포트가 있습니다. USB. 근데 보통 그래픽카드가 여기 달리고 요 위에 위치하거든요. 이 기가바이트는 그래요. 근데 에즈락은 그래픽카드가 여기 위치하고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이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꺾여 들어오잖아요. 꺾여 들어오는데 여기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겹쳐서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케이블 장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3.1 USB 포트를 못쓰게 되는 거죠. 케이스에 있는 거. 이 경우는 기억자 케이블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요 케이블 쓰시면 해결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꽂아 쓰시면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설계라고 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해결 방법은 이때 불편한 건 맞다, 설계 미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보드 초기 바이오스가 메모리 오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한때 뭐 이거 나오자마자 7월 8일 날이었나요? 게임의 엑스보드로 메모리 오버하다가 메모리 오버 안 된다고 뭐라 그랬었는데, 근데 요새 바이오스에서는 메모리 오버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최신 버전 업데이트 안 해도 7월 달 중순 이후 바이오스부터는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데요. 그냥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주세요. 악에사 10903ABB 버전으로요. 그러면 메모리 오버가 매우 잘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 보드는 케이스 전면 USB 3.1이 없는 것 쓸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에즈락 X4 X570 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크롬 사용했을 때 동작 이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건 따지고 보면 X4 말고 딴 쪽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딴 쪽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X4를 우선적으로 생각할게요. 왜냐하면은 에즈락은 저 폴리크롬 동작하는 드라이버가 있죠. 보드마다 다 달라요. 딴 애들은 통합 드라이버인데. 그래서 X4에만 생긴다 생각하고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RGB 모듈에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폴리크롬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꽂았는데 이 에즈락 X4에서만 이상하게 장치가 아예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되면서 색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LED가 아예 안 나오거나.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제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사용을 안 하시는 수밖에요. 이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이제 또 큰 이슈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X570 에즈락 X4의 품질과 가격을 생각하면 딱히 추천할 보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즈락 팬텀 ITX는 X57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CPU 옆에 빽빽한 컴포넌트 위치로 쿨러 간섭이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작은 소자들 있잖아요. 뭐 캐피시터도 있고, 캐피시터 얘는 탄탄 썼더라고요. 높이 낮추려고. 거기에 뭐 전원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쪼맨쪼맨한 저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품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자, 잘 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쿨러가 이거는 웃기게 인텔 소켓이에요. 115. 여기 방열판이 있고 여기 꽂을 때 요 주변 부분에는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아무 부품도 안 다는 게 정상이에요. 요 주변에. 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막 빽빽하게 막 달려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나사홀 근처에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수냉 쿨러도 간섭이 생기고 아주 많은 공냉 쿨러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가이드를 장착을 못하거든요. 아까 홀 쪽에 왜 부품이 다 있으니까 이쪽에 추가 가이드 장착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간섭 같은 거 생기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래서 꼭 확인해보시고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쿨러를 사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커세어의 일체형 수냉 쿨러 혹은 크라켄이죠. 그 시리즈가 간섭이 없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신다면. 어쨌든 이거 좀 이것도 설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즈락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데요. 그래도 가격대 성능으로 보면은 에즈락만한 제품이 없는 것도 맞으니까 내가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좀 있으시면 에즈락을 사시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은 일단 에즈락은 피하시는 건 추천드리긴 해요. 이렇게 에즈락의 대표적인 불량 증상
몇 가지인가요? 6가지?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가바이트 거 보여드릴게요. 기가바이트는 X570 제품군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삼성 메모리 사용 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면 메모리 오버클럭 값이 리셋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컴퓨터 멀티탭에 꽂아 쓰잖아요. 멀티탭 전원을 끄면은 메모리 오버했던 값이 다 날아가요. 혹은 위에 뒤에 파워 보면 온오프 버튼 있는 거 알죠? 일자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이거를 오프로 눌렀다. 그러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코드 뽑아도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CMOS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설정값이 리셋되면 안 되는데 삼성 메모리 사용 시 유독 저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 X570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점이었어요.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조만간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8월 2일자 전체 업데이트가 다 있었습니다. 어로스 엘리트, 뭐 어로스 프로 아니면 어로스 마스터 이런 애들 싹 다 익스트림까지 싹 다 패치가 되면서 8월 2일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면 이 부분 해결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기가바이트 X570 메인보드 쓸 때 딱히 걸리는 점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X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제품, X570 제품이죠. 뒷면에 일부 전원부 모스펫이 톡톡톡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방열판이 앞면에는 있잖아요. 근데 메인보드 뒷면에 방열판 있나요? 없죠. 그래서 높은 로드가 걸릴 때 거의 모든 보드 다 합쳐도 얘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왜? 뒷면에는 장착되는 부분이잖아요. 요 틈이 거의 없어요. 뒷면에 내가 뭐 추가적으로 방열판 달아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게이밍 X는 내가 보기에는 설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사용한다고 할 때는 3600 정도는 써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뭐 3900 같은 꽤나 발열이 많이 생기는 전원부에 그런 CPU는 이 보드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어로스 계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ITX 보드 발열이 다소 높습니다. 이건 뭐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쿨링에 신경 쓰는 수밖에 없고요. X570 아이 어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쿨링에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X470이나 B450 어로스 계열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불량이 또 하나 있어요. M.2 인식 불량이 생겨요. 젠2 CPU랑 조합했었을 때 그리고 일부 램 풀뱅 시 인식이 안되고 부팅이 안됩니다. 최신 바이오스 F14에 뭐 J버전이라 그랬나? I버전이라 그랬나? 거기서 해결이 됐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확인을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B450 어로스를 워낙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물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해결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튼 이 이상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바이오스 F14 버전 중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가바이트는 생각보다 별로 없죠? 물론 전체적인 보드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에즈락과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내용 자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종류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 MSI도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MSI는 당장에 고통받으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팅 불량 증상. 재부팅할 때 뭐 제대로 안 켜지거나 아니면은 더블 부팅, 한번 꺼졌다가 조금 기다렸다 다시 켜지거나 내가 분명히 버튼 눌렀는데 혹은 부팅이 아예 안 되는 거 펜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거 아니면 뭐 펜 뭐 3초 들고 멈추거나 이거 아직까지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최신 바이오스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일단 저런 증상이 발생하시는데 뭐 어떻게든 해결해서 쓰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원 완전 차단 후 그러니까 코드를 뽑으세요. 코드 뽑고 CMOS 그러니까 순전지 있죠? 그거 빼세요. 빼고 전원 버튼 눌러주세요. 4번 5번 누르시면 잔류 전원이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리셋이 됩니다. 바이오스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CMOS 배터리 한 10초 살리고 넣고 키고 이 짓을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4번 5번 6번 하다 보면은 켜지더라고요. 켜지고 난 뒤부터는 또 불량 증상이 한동안 없어요.
이거 솔직히 좀 불편한데. 아니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조만간 해결은 해줄 거예요. 해결은 해줄 텐데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박격포 추천하면서 내심 찝찝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가 그래도 높진 않아요. 제가 박격포를 최근 한 두 달, 세 달 동안 4, 50대를 판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개가 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제가 쓰고 있고요. 하나는 새 걸로 교체해서 드렸습니다. 손님한테. 그래서 자주 생기진 않지만 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은 그냥 AS 보내세요. 보내면은 불량 판정 받고 새거 날라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래곤 센터 프로그램 오류. 드래곤 센터라고 추가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해 주는데요. MSI에서. 이거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오류 생겨가지고 뭐 블루 스크린 뜬다거나 하여튼간에 늦어진다거나 마우스가 먹통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이거 드래곤 센터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값이 제도 설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사용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450에서도 똑같이 생긴다 그랬죠. X470에서는 아직까지 이거 잘 안 사서 그런지 불량 증상이 생기는 걸 못 보긴 했습니다. 못 보긴 했는데 B450, X570 똑같이 부팅 불량 증상이 한 번씩 생기니까 내 보드가 이거 당첨됐다 그러면 AS 보내세요. 보내시거나 제가 알려주는 요 해결책 한번 사용해 보시든지요. 자, MSI B450. 아 이거는 얘기했던 거 내가 다시 적어놨네. 예. 드래곤 센터 프로그램 오류 있습니다. 그냥 사용 안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 적어둬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따라 해놨네요. B450에 이런 증상 있고요. X570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MSI B450 전 시리즈에 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신 바이오스에서 오히려 부스트 클럭이 하락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3일인가 24일 버전 바이오스 쓰면은 부스터 클럭이 잘 터져요. 막 3600 쓰면은 4.2까지 빵빵 터집니다. 게임하면서도 올코어 부스터가. 그래서 제가 박격포를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램오버 잘 돼, 부스터 클럭 잘 터져.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웃기게도 최신 바이오스 뭐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부스터 클럭이 4.2까지 터지던 게 3.95 아니면 뭐 4.1, 4.05까지밖에 안 터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이에요. 9버전 이상이 없으면 9버전을 그냥 쓰시거나 아니면 뭐 10버전 좀 참고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업데이트를 해결은 해줄 것 같은데요. 당장 나는 바이오스 손 안대고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은 PBO 기능을 켜시고 게임 부스터를 같이 켜주세요. 그럼 게임 부스터가 켜지면서 4.2로 3600 기준 부스터 클럭을 계속 고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게임 부스터 키면은 블루스크린 뜨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약간 저하되는 성능을 감수하고 쓰시는 수밖에요. 여튼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MSI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추천하면서도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고요. 추천하는 게 늘 바뀌는 게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도 추천 목록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MSI ITX 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ITX 보드 중에 딴 거 말고 게이밍 플러스 제품 있죠. 이거 뭐 B450 ITX 보드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얘가 상단에 방열판이 없어요. ITX 보드는 상단에 방열판이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ATX 보드하고 뭐 MATX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ITX 보드는 대부분 내장 그래픽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뭐 3600은 내장 그래픽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단에 방열판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온도 때문에 다운이 되거나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B450 ITX 보드는 상단에 방열판이 없으면 대부분 뭐 넣으십니까? 여기에 뭐 피카솔 넣거나 아니면은 그 레이븐리치 넣고 내장 그래픽 쓰시잖아요. 심지어 그 내장 그래픽을 노말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오버클럭까지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오버를 하면은 요 상단 부분에 이게 내장 그래픽에 전력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입출력 부분이나 아니면 메모리 레이턴시 쪽에 관련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력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려고 내장 그래픽 오버했지 메모리 오버했지 이러면 부하가 심해져요. 그래서 한 번씩 다운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쓰시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오버 안 하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저는 이제 저 보드 쓸 때 그건 한번 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천하는 팬텀 4
슈퍼보드 있죠? X570에. 걔도 상단에 방열판 없으니까 쭈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3600이나 3700 같은 꽂았을 때 그 보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위에 내장 그래픽 안 쓰니까 부하가 크게 안 걸려요. 이 내장 그래픽이 전기를 많이 쓰는 거지 메모리 오버한다 그래봤자 위에 온도는 60도, 70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분들은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MSI는 끝났습니다. MSI도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팅 불량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거 빼고는 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뽑기 실패만 안 하면은 꾸준히 문제없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수스 한번 보도록 하죠. 아수스는 불량 증상이 매우 드뭅니다. 제가 그래서 아수스 보드, 아수스가 비싸서 싫지만 안정적으로 쓸 거면은 뭐 X470 프로 보드 쓰시든지 아니면은 그 터프 보드나 아니면은 X570 P 보드 있죠. 프라임 P 이런 거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분명히 품질에 비해서는 비싼 건 맞습니다. 해외 가격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5만원 가량 더 비싸요. 5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란 말이에요. 25만원에 살 걸 우리는 30만원 주고 사야 돼요. 터프 보드 같은 거.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데 어쨌든 아수스가 잘 만드는 회사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장 이슈가 없는 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잡설은 그만하고 내용 한번 보죠. B450 보드 일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인데 초창기 바이오스에서 뭐 레모버가 아예 안 되거나 초창기 아니라 중간쯤에 업데이트했던 7월달 바이오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레모버가 안 되거나 낮은 수치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비다이 메모리 넣어도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 보니까 그냥 바이오스 문제였고요.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됐습니다. 또 어찌됐든 보드를 사면은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최신 바이오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막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가끔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잘 안 팔리는 메인보드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격포나 아니면 뭐 X570 뭐 터프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좀 팔리는 보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오로스 엘리트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뭐 DVH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 듣보잡 보드에 가까운 뭐 컬러풀 보드 이런 거 보면 몰라요 저도. 팔아봐야 아니까 아시겠죠?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너무 안 팔리는 보드는 물어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아수스는 이슈가 딱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X570WS 보드 ECC 메모리 지원한다고 여러분이 ECC 메모리 넣어서 쓰려고 이 보드 사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언버퍼 ECC 메모리만 지원을 합니다. 버프 기능을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버프 기능이 있는 메모리는 지원이 되나 안 되나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메모리 사용하시거나 언버퍼 ECC 메모리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언버퍼 ECC 메모리는 ECC 메모리의 의미가 없죠. 아시다시피 비싸기만 하지 그냥 일반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스타 GT8 얘도 제가 직접 써본 제품이잖아요. 특별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신 바이오스일수록 PBO가 안 터집니다. 근데 이거는 바이오스타 보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9바이오스로 그대로 쓰시거나 6월달 버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최신 바이오스로 낮은 전압이 들어가는 게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고 좀 PBO가 안 터진 거 참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을 해줄 것 같은데 당장은 크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컬러풀은 여전히 안 좋은 바이오스를 자랑합니다. 램 오버할 때 전압이 0.5씩 들어가더라고요. 아, 0.05씩 들어. 아, 맞나? 아, 0.05씩 맞는 것 같은데. 0.05 맞는 것 같아요. 여튼 이게 세부 전압이 조절이 안 돼요. 0.5였나 0.05였나 저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LLC 기능도 안 보이고요. 여전히 바이오스가 불편하니까. 컬러풀은 지금 전원보도 별로 안 좋거든요. 컬러풀 메인보드 사신 분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냥 사지 마세요. 저한테 리뷰도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살 예정이 없습니다. 컬러풀 한 번 뛴 걸로 만족해요. 두 번, 세 번 뛰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누가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면 확인은 해드리겠는데 여튼 추천하고 싶은 보드가 아니에요. 아! 내가 깜빡하고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가바이트 PBO 적용 시 오히려 부스트 클럭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으니까 기가바이트 보드 PBO 켠데 부스트 클럭이 오히려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오토로 두고 쓰시면은 부스트 클럭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하고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에즈락이 버그가 많긴 해요. 버그가 많지만 전부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 최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에즈락 가성비 좋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MSI 보드 부팅 불량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초기 불량 당첨 안 되면은 그래도 계속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쓰다가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교체 받으시면 되고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지금 대체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MSI 거 저도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자주 발생한다고 해도 그 빈도수가 제 입장에서는 40개 팔아서 2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시고 MSI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가바이트는 큰 분량은 이제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잡혔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제가 B450 어록스 엘리트를 뭐 사시는 거는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X570 어록스 엘리트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사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렇다 또 B450 어록스 엘리트가 못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비교적 동일한 가격에 좀 더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추천 안 할 뿐이지. 기가바이트 사시는 분들 내가 사지 말라고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AS센터가 어딘지 아시죠? PC디렉터 하면은 CS이노베이션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사세요. 가장 불량이 없는 거는 역시나 아수스였습니다. 아수스가 아무리 뭐 찾아보고 검색하고 내가 겪었던 걸 봐도 큰 불량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비싸기 때문에 판매고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수스는 지금까지 꾸준히 큰 이슈가 없긴 했어요. 다만 다소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추천하기엔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맞춰서 나는 다소 비싸더라도 안정성을 원하시면 아수스로 가시는 거고요. 나는 컴퓨터 좀 알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거 한다면 에즈락 쓰시고요. 초기 불량, 뭐 부팅 불량 이슈만 감수하실 수 있고 가장 높은 램오버를 원하시면 MSI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최신 버전으로 나오는 기가바이트 쓰시면서 뭐 아수스랑 마찬가지로 안정감 있게 쓰시겠다 하신 분들, 다소 발열이 높은 거 가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 사면 되겠죠. 물론 기가바이트 보드 발열이 난다는 애들은 B450 보드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X570은 다른 겁니다. X570은 온도도 착해요. X570 뭐 어로스 엘리트 이런 거는, 아니면 어로스 프로 이런 거는 저도 강추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젠2에서는 기가바이트 보드가 램오버가 다른 보드에 비해서 잘 안되는 편이라는 거 감안해 두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 매체든 뭐 국내 매체든 뭐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100 정도 덜 올라간다. 그거는 기판 레이어가 4레이어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판의 단가 절감을 한 겁니다. 기가바이트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40분짜리라서 끝까지 보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도움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